이제 오늘 제가 이제 할게 구두를 기다리면인데 이 작품이 되게 유명한 작품이에요. 뭐 읽으신 분도 계시고 기존에 좀 아시는 분도 아실 텐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무슨 극이라고 하냐면 구두를 기다리면 무슨 극이라고 좀 아세요? 이 읽어보셨죠? 뭔 소린지 뭐별 영향가도 없는 것 같죠? 네. 연극할 때 예. 근데 이게 되게 유명한 작품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네. 연극에 많이 광고 연극에도 나오고요. 많이 나와. 하여튼 무진장 유명해요. 무진장. 저희는 이제 영문학을 공부, 저는 영문학 박사를 받았는데 영문학을 공부하면 저희는 무조건 원서를 읽어요. 이 우리말로 읽질 않아. 그러니까 이제 원서로 막 타원서잖아요. 영어로도 있잖아요. 이런 책들을 우리는 배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영어로 이렇게 배웠는데 그 고도를 기다리며가 이런 걸 이제 구조리극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그냥 지금은 책만 읽으셔서 이제 기본적인 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살을 좀 붙여드릴게요. 훨씬 더 재밌을 겁니다. 네, 부조리극이라고 하는데 부조리. 그러니까 이거 영어로는 업설드 드라마라고 그래요. 업설드 드라마. 업설드 드라마. 그러니까 뭐안 읽으신 분도 그냥 오늘 들으시면 돼요. 이 업설드라는 게 우리말로 뭐냐면 불합리한이라는 뜻이에요.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불합리한을 업설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업설드 드라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부조리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부조리극. 자, 그래서 이 구두를 기다리면 영어로는 자, 구두를 기다리면을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waiting for 구두. waiting for 구두. 이렇게 쓰거든요. 이 구두라는 게 이제 이걸 잘 모르시는 분은 구두니까 이게 높은 곳에 고도인 줄 알아요. 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럴 수 있잖아요. 고도를 기다리는 게 사람인가? 이게 고도가 높은 곳, 고도 있지 않나요? 높은 지대? 예, 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입니다. 고도라고 할때 이제 T자는 발음이 안 돼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프랑스어는, 여러분 이제 프랑스어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 프랑스어는 재밌는 게, 자, 보세요. 우리가 발레 있죠, 발레. 발레 있잖아요. 이렇게 써요. 발레. 그다음에 부케, 신부들이 꽃다발. 부케, 한번 제가 써볼게요. 피에로, 피에로, 데뷔, 뷔페. 이다 불어예요, 영어 아니에요? 이 단어들 다 불어라고. 그래요? 네, 불어, 불어. 영어는 원래 45개 국어의 언어가 합해진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 보세요, 이 모음담의 티는 다 발음이 안 돼. 이걸 발레트. 뭐 부케트, 뭐 피에로티를 안 쳐. 발레 있잖아요, 발레요. 발레리나, 발레리노 있잖아요, 그죠? 부케, 신부가 갖는 꽃다발, 결혼식 때. 이건 피에로, 피에로는 우리 보고 웃지 그러잖아요. 어리광대, 피에로. 이건 데뷔. 너 이제 데뷔했느냐 이러잖아요. 데뷔했다. 이게 이렇게 써요.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데뷔. 뭐 연예계 데뷔했다는 걸 많이 쓰잖아요. 뷔페. 네가 발음이 안 되죠. 이 뷔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뷔페죠 뷔페. 그러니까 이 일종의 이 뷔페라는 것 자체가 이런 의미예요. 뭐냐면 이제 뚜껑이 있어요. 뚜껑이. 뚜껑이 이렇게 덮여 있어. 맞죠? 뷔페 식당 가면 덮여 있잖아요. 덮여 있는 걸 연다는 의미로 이제 쓰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디스커버라는 말이 여러분 이제 이게 뷔페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왜 뷔페와 관련이냐면 뚜껑으로 덮여 있죠. 디스가 부정어죠. 그걸 뚜껑으로 덮여 있는 것을 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다는 것도 뭐예요? 뚜껑으로 덮여 있는 미국이란 나라를 열었어. 말 되죠? 용어가 되게 재밌다니까. 디스커버가 되는 디스커버. 디스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단어들이 다 프랑스어에서 온 단어들이다. 이렇게 보세요. 이런 거 단어. 우리가 쿠데타 이런 것도 프랑스어거든요. 영어가 아니에요. 하여튼 뭐 그거는 좀 어려운 단어니까 빼. 하여튼 이런 식으로 쓰이는 단어들 전부 다 프랑스어고 이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그 작가를 보면 이 사뮤엘 베켓인데 이 사람이 이제 아일랜드 출신 여기 책 앞부분에 표지를 보면 사뮤엘 베켓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일랜드니까 영국의 출신이죠. 아일랜드 출신의 작가였고요. 나중에 이제 프랑스 쪽으로 이제 가서 여기 트리니티 컬리지에 입학해서 프랑스어, 이탈리아를 전공해요.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도 뭐 가서 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프랑스어로 이렇게 막 구사해서 책도 쓰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니, 똑똑한 사람이죠. 이렇게 언어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 사뮤엘 베켓트고. 그래서 이제 이 사뮤엘 베켓트가 이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걸 발표해서 또 노벨상을 받은
아주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책을 이제 읽어보시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지금 읽으면 읽긴 다 읽었죠 두 분. 네. 어, 뭐 네.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뭐야? 네. 그러니까 맨날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데 네. 아 뭔가를 기다려. 그렇죠. 뭔가를. 근데 우리도 항상 뭔가를 기다리면서 살죠. 네. 어. 자기 자신이 뭐... 어쩔 수 없어. 기다린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예. 뭔가 주어져야 할 것 같은. 그래서 난 옛날 내가 기다렸던 어떤 모습 생각했어. 이 보도를 기다리며에서 이제 좀 인상적인 이제 장면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읽다가 보면 저 예전에 원서를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28쪽을 한 펴보세요. 28쪽에 보면 없는 분은 좀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28쪽에 그 에스라곤과 블라디미르가 이제 이야기하는데 에스라곤이 우린 꽁꽁 묶여 있는 게 아닐까 이런 말 나오죠. 네. 중간 정도에 보면. 우린 꽁꽁 묶여 있는 게 아닐까 이런 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렇게 아주 자유롭게 산다고 하지만 우리 일상은 묶여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되게 철학적인 말이거든요. 우린 꽁꽁 묶여 있다는 게 실질적으로 뭐 어떤 새사슬에 묶여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생을 뭐 100세 시대라고 칩시다. 100세 시대까지 뭐 물론 이제 그 이전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는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묶여 있다는 것이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뭐 묶여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고도에 대한 이야기가 29쪽에 나오죠. 고도 누구에서 고도 말이야 하면서 갈대가 바람에 흔들린 소리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도라는 존재가 또 나오고요. 그 31쪽도 다시 보세요. 31쪽을 또 보면 보세요. 제가 이제 뭐 읽었긴 읽으셨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책이 간다고요? 옛날 책이다. 아 이거 옛날 책이에요? 아 그래요? 이것도 옛날 책이 있는 건가? 아 그러게 난 책이야. 표지가 똑같아서 똑같은 줄 알았더니 아니 인쇄지 한 번에 다르고 인쇄가 아 그건 뭐 도서관에 빌리신 거구나. 네. 그렇죠? 아 하여튼 뭐 31쪽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모르겠는데 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근데 어디든 이 책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4쪽에 이게 31쪽에 내용이 다르네요. 내용이 달라요? 이런 것들 본 적이 없어. 아 진짜? 당근 맛이 좋니? 달콤하다. 아니 이게 지금 저기 번역자가 오징자 번역자 아니에요? 번역자를 안 보이시네. 오징자인데? 뭐 그래? 번역자도 내가 말해. 근데 번역이 좀 달려졌나? 하여튼 31쪽에도 보면 그러면 그냥 들으셔도 돼요. 네. 우린 꽁꽁 묶여있는 게 아닐까가 또 나와요. 이 책을 아까 거기 이제 3장 넘김이 있을 텐데 그래서 결국은 이 우린 묶여 있다는 것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포조와 럭키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책에 보면 등장인물 5명이죠. 5명인가 네, 아니겠어요? 5명. 에스트라곤, 블라디미르, 네. 포조, 럭키, 소녀. 이렇게 5명이 나와요. 등장인물. 근데 이제 만약에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만 연기를 했으면 이게 저도 이제 워낙 이 작품을 좋아해갖고 올해 그 국립극장 달오른 극장에서 연기를 했거든요. 신구하고 신구 박근영 그 두 사람이 연기하고 이제 했는데 정말 연기 잘하기는 잘하시더라고. 상당히 잘하시는데 뭐 저는 작년에 봤을 때 명동극장에서 또 봤거든요. 그때 연기가 저는 또 더 멋있더라고요. 하여튼 이 고도를 기다리면 여러분이 안 보신 분은 이게 자주 하거든요. 꼭 한번 보시기를 좀 강력 추천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포조와 럭키가 등장을 해요. 여기 보면 32페이지 정도 가면 뭐 포조와 럭키를 막 데리고 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쭉 나오거든요. 그렇죠? 뭐 쭉 나와요. 뭐 이제 뭐 제가 이걸 근데 이제 럭키가 또 말하는 그런 그 말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 말이 계속하죠. 네. 럭키가 이제 막 그 이제 포조와 럭키가 쭉 있는데. 그런 이야기, 특히 이제 여기 어디 나오냐면, 포조가 막 60쪽부터 이제 시작해서 또 아주 긴 이야기를 해요.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포조와 럭키의 이런 대사, 이런 것도 일종의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의사소통에, 우리가 현대 살면 뭐냐면, 이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죠. 이 의사소통의 부재. 반페이지 정도, 이게 좀 다 빠르다. 이 의사소통의 부재를 이 포조와 럭키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좀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이제 보조, 그러니까 이건 아무데나 써놓으세요. 이제 그 뭐 35페이지든 이렇게 쓰시는데 이 두 사람의 이야기들이 의사소통이 안 돼. 그렇죠? 보조하고 럭키가 막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이제 럭키 자기 말을 하죠. 그렇죠. 자기 말 막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보조와 럭키 특히 이제 럭키를 그 박정자 씨가 연기를 했거든요. 여자분이잖아요. 여든이 넘으셨는데 아, 이 대사들을 그냥 막 끊임없이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대화를 역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여기 지금 그 70페이지 보면 나오죠. 이 책 70페이지 있는 분은 보세요. 럭키의 대사 있죠. 단조로는 어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긴가. 이 여기 지금 74쪽까지. 이걸 어떻게? 이걸 다 외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연극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그냥 말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 행동이나도 넣고 막 생각도 넣고 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야 역시 배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이 만약에 배우가라면 여기 첫 페이지나 읽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잖아 우리 뭐 이거 하라고 하면? 나 만약에 하라 그러면 네? 에스트라곤 할거 에스트라곤이요? 장난이 아니죠 이야기들이. 아니 소년인가 할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게 이제 말과 행동의 불일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좀 보면 이 작품의 배경이 뭐냐면 황혼역이 황혼역 맞죠? 황혼역을 배경으로 한다. 이 배경 자체가 시간 예 그렇죠. 시간적 배경이 예, 황혼역에 주로 아침이라기보다는 약간 해질력. 어두운 그 체질력이죠. 그래서 유럽 지식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실존적 허무라고 그랬죠 유식한 말로 실존적 허무. 써보세요. 유럽인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실존적, 네, 실존적 허무라고 이것도 올려야 되죠? 이거 뭐라고? 여기 올려야 되죠 저기에 아, 아니 뭐 올릴 아니 저기에 저기라는 데 뭐만 문화교학과 큰 저 장현숙 씨 있는 밴드에 하여튼 뭐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거는 지금 찍고 있으니까 뭐 들으실 분 들으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실존적 허무 실존적 허무라고 몇 장 찍으시면 좋죠. 유럽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실존적인 허무를 부조리곡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극작가들에게 영향을 아주 미칩니다. 이 작품. 다른 극작가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이 작품 가지고 보세요 이게 여러분 그냥 대충 읽으셨잖아 이게 이야기할 게 엄청나게 많아요. 자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제 문화교양학과니까 많이 아시잖아요 존재와 실존의 차이가 뭘까요? 물어보면 글자가 달라요 실존은 자기가 존재하면 느끼는 게 실존 아닐까요? 존재는 존재는 그냥 있는 게 존재고 있는 거. 실존은 존재를 거의 비슷하게 인식하는 거. 역시 공부 열심히 하셨네. 자, 이 존재는 거의 맞았어요. 빙의 빙.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실존은 existence. 오늘 영어 공부 많이 하실 거예요. existence. 어때 이번 또 수업 컨셉도 괜찮죠? 네. 저번에 타로하고 또 다르지만 원래 제 강의가 이런 걸 전 좋아해요. 어떤 문학적이거나 이런 그렇죠? 교양에 딱 맞잖아. 하여튼 비잉과 이그지스턴스가 뭐냐? 비잉은 그냥 있는 것이 있는 것. 지금 아주 잘 말했어. 근데 이그지스턴스 뭐냐면 있는 것 플러스 주체성. 이 뭔 소리냐? 자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어디 가서 이제 공부를 학교에서 공부를 해. 근데 수업 시간에 앉아만 있어. 아무 생각 없이.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 많지 않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 그냥 무념무상의 단계로 네. 이게 비행이에요. 근데 실존은 뭐냐면 아 내가 이번 수업을 들어서 정말 반드시 A+를 맞아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그러니까 아이덴티티가 뭐예요? 아이덴티티라는 건 뭐냐면 세 글자 아이덴티티를 세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세 글자 자. 네? 자 지금 주체성이라고 써놨잖아요 주체성 주체성인데 이 주체성을 세 글자로 하면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죄성이라는 게 후회 많이 나니까. 나는 내가 왜 인간은 왜 태어나서 우리가 그 사르트르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뭐냐? 기투다, 기투. 들어보셨어요? 네. 이미 던져진 존재라. 이미 한자로 이렇게 쓰죠. 기투. 던져두자. 이 사르트르가 한 말이에요. 이 철학 이래서 멋있는 거예요. 이미 기자에 던질 주자예요. 이미 던져졌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난 이 의지적으로 나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한 2050년쯤에 태어나게 해줘. 그렇게 딱 해요? 아니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한 신석기 시대 이럴 때 태어났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 빗살무늬 토기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살기 힘들지. 신석기 시대는 그 수명이 18세밖에 안 돼요. 18살이 최고 수명이에요. 진짜로, 진짜로. 18살이면 우리는 이 세상에 없다니까, 신석 시대에는. 이 세상에 없어요. 하여튼 이 기투. 하, 멋있는 말이잖아요. 던져진 존재. 이런 그 실존의 문제를 이제 이 작품이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에 보면 나는 그냥 어떻게 해서 시간을 보내겠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영어로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I'll pass the time. 이제 나 시간을 보내겠다 할 때 써보세요. I'll pass the time. 이런 대사들이 이제 이거 저는 이제 원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I'll pass the I'll pass the time. 뭐 I'll도 상관이 없죠. 시간 지나갈 거야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시간 보내기라고. 말 되죠? 시간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시간을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네. 아, 그런 의미로 이제 쓰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책 이 내용이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지금 두 사람이 행동을 하잖아요.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가 행동을 하는데 특히 이제 그 뭡니까 이 에스트라곤이 어떻게 쓰냐면 나 갈 거야. 뭐 I'm going이죠. 아주 쉬운 영어니까 I'm going. 나 갈 거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he does not move. 움직이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말과 행동의 불일치라고 합니다. 말과 행동의 불일치. 나 갈 거야 하면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안 가.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아, 그렇죠? I'm going 해놓고 he does not move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을 보면 밤은 이 작품에서는 이 부조리곡인데 밤은 우리가 낮이 지나면 밤이잖아요. 네.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야.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는 말 뭐냐면 낮이 되고 3시 되고 5시 되고 이래야지 밤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작품에서는 밤은 어떻게 와요? 밤은 어떻게 올까요? 갑자기 와요. 갑자기 온다고요. Suddenly, 영어로 Suddenly란 말 들어보셨죠? 갑자기. 밤이 그냥 눈 뜨면 갑자기 밤이 쫙 온다고요. 그냥 뭐 3시, 4시, 5시 이래서 밤이 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작품은요, 어떤 방식이 되어 있냐. 여러분 이 작품을 보면 물론 이제 긴 대사도 있지만 대사가 어때요? 짧아. 짧죠. 되게 짤막짤막해요. 이 작품들 보면, 여기 보면 뭐 그렇게 길지 않죠. 이리 줘요, 뭐 원수를 갚았다. 그러니까 짤막짤막한 대사들을 주고받는 방식. 되게 짤막짤막해요. 읽어보시면 알겠죠. 물론 이제 여기 이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죠. 근데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이제 럭키의 대사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길지만 이 작품의 구성은 이 짤막짤막한 대사들을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방식으로 돼 있어요. 이 작품 여기까지 이해가죠? 이 작품 읽어보면 대사들이 되게 짤막짤막한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근데 자 또 이제 볼게요. 여러분 여기까지 막 이렇게 공부할지 몰랐죠. 이거 가지고 여기서 이 작품이 영어로 보면 이 폴 햅스가 많이 나와요. 여기 폴 햅스 러브라는 영화도 있죠. 네. 이게 아마존이라는 뜻이에요. 아마존. 폴 햅스. 요 말이 되게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 폴 햅스가 아마존인데 왜 폴 햅스라는 이 단어는 그 이 고도를 기다리며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단어가 돼요. 고도를 기다리며의 뭐 어떤 단어가 된다? 중요한 단어가 돼요. 아마도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도가 안 오면 아마도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책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이 베켓트가
이런 이 퍼앱스를 통해서. 그래서 이 베켓트가 어떤 말을 썼냐면 The keyword in my place is perhaps. 아주 유명한 말 썼어요. The keyword. 핵심어. 키워드가 핵심어잖아요. 근데 어디에서? In my place. 나의 연극. 이 play는 놀다가 아니에요. play가 여러분 연극이라는 뜻인 거 알죠? 몰라요? 여러 가지 뜻을 내는 거예요. 플레이가 놀다, 뭐 운동하다, 뭐 놀다, 연주하다, 뭐 공을 차다 이런 뜻이지 말아요. 아니세요? 네. 좀 읽어보셨어요? 아니요. 안 읽어보셨어요. 그래서 이 플레이라고 하는 것은 연극이에요. 내 연극의 키워드, 핵심어는 내 연극의 키워드는 뭐다? 뭐요? Is perhaps. 아마도. 이렇게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이에요? 사멜 베켓트 말이에요. 사멜 베켓트가 한 말이에요. 내 연극들에 있어서 핵심어는 뭐다? 퍼햅스다. 그래서 이 사멜 베켓트는 이 구도를 기다리며 말고도 뭐 여러 작품들을 썼어요. 근데 그 대부분의 작품들에 이 퍼햅스란 말 되게 많이 써요. 아마도 그렇게 이제 썼다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즈와 럭키를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되겠죠? 네. 여러분이니까 이런 공부를 뭐 특히 부조리극이든 이런 걸 공부를 하려면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냥 읽으면 뭔 소린지를 몰라. 여기 이제 포조와 포조. 아 이것도 누가 있어요? 럭키가 있죠? 자 약간 이제 반대적인 그 포조가 럭키를 막 이제 엄청 이해가죠. 네. 어. 포즈를 뭐라고 하겠어요? 이런 사람 자본가라고 하는 자본가. 자본가. 예. 자본가죠, 자본가. 어, 그래서 이 자본가고 이제 럭키는 착취를 받는 사람을 착취자라고 하는 거예요. 착취자가 뭔지 알겠죠? 네. 막 이게 다 빼앗긴단 말이에요. 착취자가 아니라 피착취자 아니에요? 착취하는 사람. 아, 그러니까 착취를 당하는 사람. 착취를 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피착취자. 좋아요. 착취 뭔데 보통 이걸 착취자라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문학 공부할 때는 그냥 착취자 이게 여기 착취자라는 게 착취를 당한다는 의미도 같이 있으니까. 일단 한자는 이렇게 그 약간 이게 이제 피의 의미로서 쓰이니까. 하여튼 자본가와 피착취자 예, 그렇게 써요. 그래서 근데 이 작품을 보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이 작품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포조가 나중에 눈이 멀죠. 블라인드. 포조가 눈이 멀어요. 이 작품 이제 이막으로 갑니다. 또 럭키는 말 못하죠. 못해요.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포조와 럭키가 나왔다는 것은 결국 뭘까요? 인간의 내면에 있는 더블 네이처 두 가지의 본성. 여러분 네이처라는 단어는 자연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요. 본성이란 뜻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 휴먼 네이처라는 말 들어봤어요? 인간의 본성이란 뜻이에요. 이게. 인간 자연이 아닙니다. 휴먼 네이처. 하, 멋있지 않습니까? 인간 내면에 있는 그러니까 결국 포조와 럭키를만 가지고도 할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포조와 럭키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우리가 광해라는 영화 예전에 혹시 보셨어요? 광해란 영화 이병헌 연기한 네. 광해란 영화 안 보시면 한국인이 아닌데 광해 유명했잖아요. 근데 광해가 보면 그 광해와 비슷한 사람이 이제 잠깐 광해가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있을 때 며칠간 정치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광해가 한 사람이 있고 또 다른 광해가 있다라고 영화에서 나왔지만 이걸 여러분 잘 알려주셔야 돼. 광해와 비슷한 또 다른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광해군을 볼 때 되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았죠. 군자를 붙였다는 건 뭐 연상군 뭐 이렇게 그렇지만 이 광해군이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광해군은 부정적인 것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긍정적인 이게 결국 인간의 뭐예요?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광해 그 그래서 우리가 Man is an amphibian 이런 말 쓰거든요. Man is an amphibian. 여러분 이 amphibian이 뭐냐면 양서류거든요. 양서류. Sol bellow. 이
유대계 작가인데 이 사람의 이제 허족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제가 이걸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허족으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허족도 다음에 허족을 한번 해볼게요. 다음에 들어보지도 못한 그러니까 들어보지도 못한 걸 해야지 여러분이 너무 뻔한 걸 하면 재미가 없잖아. 아 이거 정말 좋은 작품이에요. 자 그래서 Man is an amphibian 이렇게 이제 쓰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읽어오시면 제가 이제 그거를 제 박사 논문하고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여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솔벨로의 허조구에 보면 인간은 이걸 이제 번역을 할 때 양서류 개구리잖아 개구리. 네. 인간은 개구리다 이렇게 번역 안 돼. 양서류는 육지에도 살고 어때요? 물에도 네. 살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양서류 같아. 그래서 이게 번역이 참 어려운 거예요. 뭐라고 어떻게 번역한다고? 인간의 마음은 양서류와 같다. 자 이걸 이제 다시 말한 거예요. 인간은 선의 마음과 악의 마음을 뭐 하고 있다? 공존한다. 그렇죠. 악의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게 인간 이 매니스 램피비 되게 쉬운 단어인데 엄청난 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도 착한 모습만 있어요? 네네네. 착한 이렇게 하다가 아, 얘한테 내가 밥만 사줘. 아, 이 인간 안 되겠어. 어? 나한테도 막 사줄 때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인간이 뭐 내가 항상 착하면 그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너는 다 막 천사패들에 아니죠? Man is an amphibian. 근데 이런 것을 결국은 여러분이 읽을 때는 포즈와 럭키가 다른 사람으로 생각을 하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그 두 가지 면모를 이렇게 포즈와 럭키를 통해서 이 작가가 이야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걸 좀 여러분이 염두에 쓰십시오. 제가 뭐 이번에 이제 여러분이 책을 읽어오셨는데 뭐 책에 대해서 막 읽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비평적인 이야기 하시는 게 여러분이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작품에서 보면 되게 어떤 말이 또 되게 많이 나오냐면 영어로 어플이란 말 나와요. 어플. AWF네. 혹시 어플이 뭔지 아세요? 어플. 몰라요? 이 형편없는 이런 뜻이에요. 형편없는 뜻. 형편없다는 의미로 막 쓴 내에서 크리스마스 저녁이 이제 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형편없다는 말들 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아주 멋지고 이런 존재인 것 같지만 결국은 그렇죠. 내가 아무리 여러분 사람 생각해도 여러분이 뭐 이제 어떤 유명한 사람을 봐. 그 사람 보면 그 사람 되게 유명하다고 느껴져. 근데 본인은 그렇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막 사람들이 뭐 학위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하여튼 버렸거든 공부하려면 뭐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 어플이에요 어플. 그러니까 본인이 나를 이 시간을 볼 때는 그런 의미로 이제 쓰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베켓은 이런 그 삶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 이걸 써볼게요. 이걸 지울게요. 여긴 영어는 이렇게 어려운 영어는 아니니까 이렇게 이제 사무엘 베켓이가 이야기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Nothing happens. 어떤 일도 발생하지 않는. 또 영어가 좀 있어야 좀 있어 보이잖아 공부는. Nothing happens. 어떤 일도 발생하지 않는다. 또 Nobody comes. 아무도 오지 않는다. Nobody comes. 또 Nobody goes. 아무도 가지 않는다. 그래서 끔찍하다. 뭐라고? 영어를 써본지 하도 오래돼서. 아니 써보세요. Nothing happens. 어떤 일도 발생하지 않고 Nobody comes. 아무도 오지 않고 아무도 가지 않는다. 정말 끔찍한. 이거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여러분 청산별곡에 보면 이런 청산별곡은 아세요? 사월이 사월이랐다 청산의 사월이랐다 나오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나오거든요. 이럭저럭해 일인공 결인공하여 이럭저럭해서 낮은 지냈는데 오리도 가리도 없는
오리도 가리도 없는, 이게 뭔 소리예요?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은 어떻게 지내겠느냐? 이해가세요? 오리도 가리도 없다는 게 오리, 꽤꽤 오리가 아니라 올 사람, 올 사람.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은 어떻게 지내겠느냐? 청산록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럭저럭 낮은 지냈는데 밤이 되면 인간의 외로움, 이런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Nothing happens, nobody comes, nobody goes, it's awful. 이런 거 마지막 건 뭐예요? 있죠. 아, 끔찍한. 아까 제가 어플이 끔찍한이라고 했잖아요. 끔찍하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사 상당히 유명한 대사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럭키가 이제 뭐 긴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기억나시죠? 제가 네. 페이지까지 이야기했어요. 그 럭키의 긴 대사는 뭘 의미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셨겠지만 럭키가 막 뭐 대도하는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네, 그지 않나요? 뭔 소리,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뭔 소리인지 아는 게 이상한 거예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작가가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뭔 소리인지 모르게 했는데 이게 책을 한 권 썼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라니까. 여러분, 뭔 소리인지. 철학이 왜 어렵냐면 철학이 아무것도 아닌 걸 500페이지 써, 500페이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뭔 소리인지 몰라, 저도 막. 그 책도 뭔 소리인지 몰라. 그러니까 예전에 저 대학 다닐 때 아, 좀 있어 보이려고 읽었는데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네. 나중에 그거 한번 해주세요. 나 그 책 읽고 도대체 이게 뭐라고 그러지? 아, 이게 나중에 그거는 니체가 그랬잖아. 신은 죽었다 이렇게 썼잖아요. 화장실에 이제 그걸 보고 누가 썼대요. 화장실 아줌마가 밑에서 너도 죽었다. 청소하려고 네. 힘들었다. 그랬다는데 이 럭키가 한 말은요. 언어가 써보세요. 언어가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 안 하고 막 읽으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토론회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 뭐에 불과하다? 소음에 불과하다. 언어라는 것은 하나의 소음에 불과하다. 자. 오늘 이제 끝나고 제가 좀 이름 적어가지고 방을, 그 방은 좀 탈퇴하고 새로 제가 방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딱 좋네. 이런 의견. 이 독서 토론에 너무 많아도 골치 아파. 그렇지 않나요? 이 도만 막 20명 돼봐, 20명. 럭키가 이제 이거요. 이 대사들이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이제 그런 의미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약간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랩이라고 하죠. 네. 네. 우리나라 최초의 랩이 뭐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라도 뭐 거부 없이 못 마십니다. 이렇게 쓰는데 그럼 랩이 뜻이 뭔지 아세요? 오늘 또 영어 많이 하게 돼. 래퍼. 그럼 랩이 뭔지 알아야 돼. 아시는 분. 계속 짓거리하는 거. 아, 그러니까 짓거리는 건데 당연히 짓거리는 거죠. 근데 제 말씀 랩의 뜻이 뭐냐. 랩의 뜻은 짓거리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 확실히 알았어요. 랩은 전부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했어요? 막대기로 땅을 친다는 뜻이에요. 네? 이거 말했었나 제가? 막대기로 땅을 친다고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라도 이렇게 거부 없이 이게 랩이에요. 막대기를 땅을 친다 진짜로. 그래서 이 이어령 그 정말 국문학적 유명한 이어령 선생님 있죠. 네. 그분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랩은 뭐냐. 이 랩을 이제 이어령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은 랩이 뭐냐면 뭐 짓거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같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랩은 뭐냐 물어본다. 네? 이어령 선생님 이렇게. 쏟아내는 거. 그러니까 쏟아내는데 좀 더 유식하게. 멈출 수 없는 말의 설사다. 말의 설사. 말이 설사 있죠, 설사. 그러니까 이제 자꾸 나오는 즉흥적인. 네. 멈출 수 없는 말의 설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멈출 수 없는 말의 설사. 말 멋있게 하죠. 네. 네 말을 그냥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토해내는 거니까. 멈출 수 없는 말의 설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은 이제 그런 그러니까 이 지금 뭐냐 럭키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게 뭔 뜻인지 생각을 하고 읽으면 안 돼요. 그냥 보는 거예요 이걸. 아니 생각이 안 돼요 그냥. 네, 그러니까 생각이 안 돼요. 그게 정상이 그게 정상이라니까. 이 정. 저희 예전에 이게 재밌는 게 여러분은 원서를 안 읽으셔서 제가 옛날 영어에 이제 미쳤을 때 저기 원서 잡고 저 우리말이 없다니까.
그 대학원에서 공부했던 책을 제가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이거 공부하다가 이거 공부하는데 원서를 막 읽는데 이 책을 원서를 읽잖아요. 되게 재밌는 게 이 문장 하나가 막 가다가 한 300행이 이어져. 300행. 세 줄이 아니라 300행이 이어진다니까. 막 원어를 읽으면. 이야. 그리고 막 읽다 보면 해골의 테니스를 지나서 뭐 이런 거 나와요. 해골의 도대체 뭔 소린가 막. 해골의 테니스를 지나서. 네. 막 이게 그래요. 이 책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은 이제 결국은 기다리다가 안 하고 나서 이런 이 작품은 또 이 작품을 이제 또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이 작품이 핵심이 이거예요. 시간을 때워요. 아까 패스터 타임이라는 말 기억나죠? 네네네. 시간 때웠는데 써보세요. 시간 때웠는데 이 작품이 되게 웃겨. 이제 또 뭐 하지? 이거 읽으신 분은 기억 수긍하나요? 뭐 하지? 네. 이게 포인트예요. 두 사람이 막 어떻게 시간 때워. 아 근데 고등은 언제 와? 고등 안 와. 그럼 뭐 해야지? 뭐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네. 읽어보면 다 그런 거잖아 이게. 시간 잘 간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되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 고도를 기다리면서에서 이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의 이제 2막으로 넘어가 볼게요. 2막. 아 이걸 또 좀 여러분 설명을 해. 영어에서 이 액트하고 씬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액트하고 씬이 있어요. 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액트를 막이라고 하고요. 이 씬을 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뭐 몇 막 몇 장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4막 5장. 네, 뭐 4막 5장, 7막 7장 이런 들어보셨죠?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막과 장은 뭐가 다른 거예요? 막과 장의 차이가 뭐예요? 여기서 여러분 그 문학교양 뭐라고? W 막은 W고. 네, 그리고 그 안에 그 막 안에 장면 장들이 아니, 그러니까, 연결돼 있죠. 아, 확실히 문학교양과 여군날 무수생이시네. 근데 이제 좀 더 학문적으로, 좀 더 학문적으로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잘 말씀하셨어요. 네. 틀만 아닌데 더 정확하게 학문적으로 말하면 액트는 이 커튼 있죠. 커튼. 네. 커튼이 한번 내려갔다 올라오는 걸 말해요. 아. 예, 그러니까 대분류 소분류는 뭘 좋아해 오는데 우리 좀 있어 보이게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라는 거. 그러니까 커튼을 이렇게 쫙 내리잖아요. 네. 그게 막이에요. 여러분 고도를 기다리면 보면 이 커튼 쫙 내려와. 이게 막이고 장은 뭐냐? 어떤 뭐 의자를 들고 어떻게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불을 켜야 되겠어요? 꺼야 되겠어요? 불을 꺼요. 그게 장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장면이 커튼이 안 내려갔어. 그러면 이 뭐 의자가 있다가 소파로 가고 뭐 이거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불 꺼놓고 해야지. 불 켜놓고 옮기면 되겠어요? 그 말 이해가요? 네. 그래서 이걸 막과 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액트와 씬이라고 합니다. 액트와 씬. 우리가 뭐 씬, 무슨 씬, 무슨 씬 뭐 이러잖아요. 이게 장인 거예요, 장. 이게 물론 이제 드라마에서는 불 끄지는 않지만 연극에서는 그 한 공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극에서는 그 씬을 이렇게 불 껐다가 키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이막을 보면 이 책에서 이막을 한번 잠깐 볼까요? 제가 이제 이번 시간에 소개를 할 때 책을 읽는 건 아니에요. 이 원래 이 독서 토론회는 책은 여러분이 읽는 거예요. 맞죠? 저는 이제 그거를 좀 더 비평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책이었고 집에서 여러분 혼자 뭐 못 읽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책을 읽는 거는 이야기는 아니고 중요한 부분을 밀쳐주세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서 이제 이막에 보면 이막을 보면 이제 그 블라디미르도 나오고 뭐 이 책으로는 97페이지 거기에 보면 이제 98쪽으로 넘겨보세요. 98쪽에 보면 개가 막 갑자기 나오죠. 네, 개 한 마리 개 한 마리가 뒤로 왔네. 뭐 개 한 마리 주방 안으로 그거 있지 않나요? 98쪽에 나오는데 또 사람이 개하고 여러분 개하고 달리기 해보셨어요? 개하고 달리기를 같이 하면 안 돼요. 못 쫓아서 그게 아니라 개보다 더 잘 달려봐. 개보다 더한 놈이 되고 개하고 똑같이 달리면 개 같은 놈이 되고 개보다 못 달려봐. 개만 똑같은 놈이 돼. 그러니까 개하고 달리기를 하면 어떻게 해도 안 돼. 방송의 소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이제 개의 노래가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부조리극인데 재밌지 않나요? 이렇게 막 들어가니까 이 개의 노래가 반복돼. 개의 노래 반복. 개의 노래가 반복된다고. 여기 이게 가죠. 우리말로 보세요. 뭐 블라디미르가 막 나오잖아요. 개 한 마리 들어왔네. 주방 안으로 들어와 순대 하나 훔쳤네.
주방장이 나타나서 국자자루로 뼈다귀도 못 추르게 때려 죽였네. 그것을 보고 있던 다른 개들이 빨리빨리 친구를 개들이 어떻게 친구를 묻어줘. 말도 안 돼.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 이 웨이팅, 그러니까 기다림이 웨이팅 아닙니까? 웨이팅은 알잖아요. 이 웨이팅의 상황, 웨이팅의 상황 써놓으세요. 웨이팅의 상황의 반복이에요. 레퍼티션. 이 기다리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는 이 내용이 블라디미르 뭐 그다음에 이야기가 쭉 나오죠. 읽어보시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을 보면 되게 이제 말장난이 많이 나와요. 말장난, 말 갖고 장난치는 거. 그래서 그 우리가 말장난을 뭐라고 하냐 보세요. 여러분 말장난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혹시 말장난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걸 펀이라고 하는 거예요. 펀. 여러분 FUN은 재미 이건 알죠? 네. PUN이라는 게 말장난. 그러니까 언어 유희라고. 언어 유희. 그러니까 순양전 이런 데 보면 이게 나와요. 이제 이몽룡이 이제 벼슬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삿갓 같은 것도 막 꼬부랑 쓰고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월매가 보드만 그 뭐라 그래요? 서방인지 남방인지 네, 네. 거린 하나가 내려왔다 뭐 이렇게 쓰거든요. 네. 서방인지 남방인지. 그러니까 서방이라는 게 방자로 끝나니까 이걸 남방이라고 쓰는 거예요. 네. 남쪽 지방. 네. 이해가시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언어유희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아 그 야구에 보면 기아 있죠. 기아. 네. 기아 타이거스. 근데 기아 타이거스가 막 그 야구를 되게 잘해. 기아가 기아를 달았다. 기아를 달았다고 기아 있잖아요. 네. 근데 얘네들이 되게 약을 못해. 기아가 기아에 얻어긴다. 아. 제가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말장난, 펀, 언어 유희. 그래서 이제 그런 언어 유희를 이 책에도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많습니다. 그 이 내용에 보면 이 침묵을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제 언어 유희적인 이야기들을 막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거는 이야기를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 작품에서 보면 또 이제 이 서커스적인 요소가 많이 나오죠. 뭐 이제 블라디미르의 모자를 막 가지고 뭐 이 모자를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뭐 이런 이야기 나오죠. 모자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모자를 여기다 놓고 저기다 놓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그럼 뭐라고 하냐면 이 서커스적 요소라고 해요. 서커스적 요소. 서커스적 요소. 이걸 여러분 서커스 같을 때 모자 막 봉 같은 거 이렇게 돌리는 거 뭐라고 하죠? 쓰면 알 텐데. 저글링. 그렇죠. 저글링이라고 하죠. 이걸 저글링이라고 합니다. 저글링. 그래서 이 블라디미르가 이제 모자를 이거 어디 나오지? 잠깐만. 모자 막 찾는 거 여기다 두고 저기다 두고 뭐 있지 않나요? 모자를 잠깐만. 있었죠. 빨리 찾으면 좀 찾아보세요. 저도. 아 여기 있다. 123쪽이 나오네. 123쪽 보세요. 책이 있으시면 123쪽. 이 에스트라공이 블라디미르의 모자를 받고 블라디미르는 두 손으로 럭키의 모자를 매만진다. 나오죠? 네. 이게 지금 계속해서 그 모자 주는 장면이 123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나와요. 그러지 않나요? 나오잖아요. 뭐 얘가 얘한테 주고 얘가 얘한테 주고 네. 뭐 이렇게 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서커스적인 요소라고. 서커스 이걸 이제 저글링이라고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자, 인간의 군상 인간들. 인간들의 상황. 이 부조리극에서 이야기하는 인간들의 상황은 자 제가 여기다 가로를 해볼게요. 자 뭐가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이 부조리극에서 인간들의 상황은 뭐가 없어? 출구가 없어요. 출구 나가는 문이 없다는 이 출구가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이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가 막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포위당했고 막 이게 나오거든요. 여기만 보세요. 127쪽을 보세요. 127쪽의 그 중간 정도를 보세요. 책에 블라디미르가 찾으셨나요?
127쪽 블라디미르. 하긴 우리가 있는 곳이 언덕이니까 우린 결국 쟁반위에 올려진 꼴이지. 저쪽에서도 온다. 그럼 포위당한 거야. 하면서 계속해서 이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냐면 인간들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인간들 상황은 어떤 상황이다? 바로 출구가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책을 보면 그 막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서로 욕하자 이런 얘기 나와요. 막 욕을 하자는 이야기 나오죠. 이 책을 읽어보면 우리 서로 욕하자 이제 Let's abuse each other 영어로 이제 이야기하면 each other라는 여러분 영어에서 영어 공부 잠깐 알려드릴게요. Each other와 on another의 차이가 혹시 뭔지 아세요? 중학교 한 2학년 때 나오는 건데 each other하고 on another의 차이점 들어는 보셨죠? 창문형 너무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죠. 어떤 차이가 나요? 몰라요? 뭘 알려드릴게요. 이치 아드는 둘 사이, 둘 사이. 원 어나드는 셋 이상 사이. 자, 보세요. 만약에, 자, they love each other. 그럼 두 사람이 사랑하는 거죠. 로미오와 줄리엣이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They love each other 하면. 근데 만약에 they love one another 이러면 삼각관계가 되는 거예요. 말 돼요? One another라는 것은 셋 이상 사이죠. 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셋 이상이 사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each other, one another가 나오는데 let's abuse each other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abuse가 욕하자는 뜻이에요. 욕하자. 서로 욕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 책에도 보면 그런 약간은 이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인 그런 말들도 많이 나옵니다. 보도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결국은 이제 이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에스트라곤이 그 신발도 막 벗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작품을 보면 약간 원형 구조적인 어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작품에서 보면 이 에스트라곤하고 이제 블라디미르가 이제 신발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신발. 그러니까 이게 보면 신발하고 이 모자가 나와요. 모자 맞죠? 이 작품이 되게 많이 등장하는 게 이 모자와 신발이거든요. 이 작품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그 모자하고 신발인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자와 신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신발은 네. 뭐 움직이는 거 어디를 가는 모자는 안 움직이는 거 모자는 존재를 존재 아 비슷하게 하는데 자 신발은 알려드릴게요. 신발은 인간의 감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감성 우리가 이성이 있고 감성이 있잖아요. 이 모자가 이성 머리니까 이성 리즌 영어로 리즌이라고 하거든요. 리즌은 이유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성이란 뜻이 있어요. 이성. 나는 생각한다. 고르라는 존재한다. 그렇죠? I think therefore I am. 맞나요? 근데 왜 모자는 머리에 쓰는 게 이성이라고 생각되지만 왜 신발은 왜 감성이에요? 신발은 우리가 신발이라는 것 자체에 신발이라는 것 자체에 인간의 모든 게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바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 우리가 발을 보면 발에 뭐 인간의 내장 뭐 여기 뭐죠 생각 이런 감성적인 거 이 몸의 장기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다고 하잖아요. 몸의 장기 한의학적으로도 그런데 이 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어떤 감 그러니까 모자는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걸 이제 밑에 그리고 감성이라는 것은 이성보다 또 위에 밑에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내 감 그 뭐죠 이성이라는 게 감정을 지배하잖아요. 그런 맥락으로도 쓰이겠죠. 이성의 감성. 네, 그렇죠. 이성의 감성을 지지하니까. 그런 맥락으로도 이제 이걸 쓸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 작품을 이제 보면, 아, 이 작품에서 이제 또 하나 좀 설명하고 싶은 게, 보세요. 1막과 2막에서 그걸 좀 설명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보세요. 자, 앞에 그 1막이 이제 쭉 나오는데, 거기 92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92페이지. 1막에 92페이지. 1막의 92페이지 보세요. 잘 아셨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막 뭐 죽으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내 에스트라공이 보세요. 내일은 끈을 가져오도록 내게 일깨워다오. 알았어, 가자. 그래서 이제 공을 끌고 같은 동작이죠. 우리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지가 얼마나 될까 모르겠다. 한 50년. 내가 디랑스 강에 뛰어들던 날도 생각나니 포도를 걷어들고 있었지.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또 같은 동작을 해요. 잠깐 춥다. 서로 떨어져 있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어차피 같은 길을 걷게 돼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또 보세요. 93쪽. 알 수 없지.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거기 이제 침묵 나오죠. 93페이지 보세요. 네네. 침묵. 에스라고 그만 갈까? 가자. 두 사람 다 움직이지 않는. 자,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 작품을 공부할 때요. 자, 여기 마지막에 에스라공하고 블라디미르 있죠? 요 부분 네모 한번 쳐볼까요? 그만 갈까? 이게 가죠, 뭔 말인지. 그만 갈까? 가자 하고 이제 멈추죠. 두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 걸로 이제 끝나요. 그만 갈까? 가자. 그런데 예, 그렇게 이제 끝나고, 이 작품의 이제 2막에서도 보시면, 이 작품의 2막에도 보면, 자, 그만 갈까 가자죠. 자, 지금 그 163페이지 보세요. 163페이지. 163페이지에 보세요. 아, 162쪽부터 좀 볼까요? 162쪽. 자, 지금 이제 고도가 계속해서 못 온다는 이야기 나오죠. 이 작품 소년이 등장을 해서 고도가 언제 오냐고, 뭐 내일 온답니다. 계속해서 막, 이 소년이 이야기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년과 대화를 막 이야기를 하죠. 여기 보면 어디입니까? 157쪽 정도에 보면 소년의 뭐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침묵하고 중간에 고도 씨가 보낸 거지? 네. 오늘 밤에는 못 오겠다는 얘기겠지? 네. 하지만 내일은 온다는 거고? 네. 내일은 틀림없겠지? 네. 이렇게 나오죠. 157쪽이 나오는데 네. 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고도가 누구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고도가 결국은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162쪽을 보면 보세요. 계속해서 고도를 이제 기다리지 않으니까 에스트라공이 뭐라고 그래. 정말 내일 또 와야 하니? 그래. 그럼 내일은 튼튼한 끈을 가지고 오자. 그래. 디디 왜? 이지라는 더 이상 못하겠다. 우리 헤어지는 게 어떨까? 이게 지금 앞에서 나왔던 게 또 나오죠? 네. 되게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들이 이렇게 반복돼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 헤어지는 게 어떨까? 그게 나을지도 모른다. 내일 목이나 매자. 고도가 안 오면 말이야. 만일 온다면? 그럼 살게 되는 거지. 나오죠? 그러다가 바지나 축혀 올려. 뭐라고? 바지나 축혀 올리라고. 바지를 벗으라고? 축혀 올리라니까? 그렇구나. 바지를 축혀 올린다? 침묵. 그럼 갈까? 가자. 둘은 그러나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끝나죠. 지금 보면 이렇게 잘 보세요. 지금 93페이지를 보면 93페이지 다시 보세요. 에스트라공이 그만 갈까? 블라디미르 가자. 자, 요거는 똑같죠. 지금 잘 보세요. 이 물음표하고 가자. 근데 그 밑에 있는 거 보세요. 두 사람 다 움직이지 않는다죠. 움직이지는 않는다. 근데 여기 이제 보면 둘은 그러나 움직이지 않는다. 둘은 그러나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사람이 다 움직이지 않는다. 거의 비슷한 이야기지만 이 둘은 그러나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 약간 뭐랄까 이런 걸 이제 이 작품을 이제 약간 코믹하면서 그 비극적인 요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연극을 보면 한쪽은 이렇게 웃는 모습이지만 한쪽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있다고 치면 한쪽은 이렇게 이런 모습이지만 한쪽은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희극적인 모습과 비극적인 모습,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런 것을 그 이야기하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가까이서 볼 때와 찰리 채플린이 그런 말 들어보셨죠? 인생은 가까이서 볼 때는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되게 유명한 말인데 인생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인생 사는 걸 보면 내가 이렇게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돌이켜 보면 그때가 참 행복했었을 때야.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아니 막 저 상담 별세 비치. 상담을 주는 스님 누구냐? 심리 상담사. 아니 법륜 스님. 법륜 스님 그러시잖아. 가까이 보면 문제가 아닌 게 없고 멀리서 보면 문제 될 게 없다고. 그게 그 말이야, 근데 그게 그 말이죠. 인생이라는 게 참 멀리서 볼 때와 가까이서 볼 때의 어떤 그 맥락들 이런 것들이 잘 숨어져 있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내면에 있는 그런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 고도를 기다리며가 상당히 잘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이 이 작품을 볼 때 그래서 이제 몰랐는데 조금 이해가 되네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기 그 165쪽을 좀 펴보세요. 165쪽을 보면 이 베케트의 유쾌한 허무주의와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165쪽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제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나왔지만 그 고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작품이 이제 왜 유명하냐면 요약을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자 이제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이 문학 작품은 이제 마지막으로 요약을 좀 할게요. 문학 작품이 멋있어진다는 것은 어떤 맥락에서 멋있어질까요? 작품이 여러분 작품이라는 게 어때야지 멋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문학 작품은 그 안에 은유를 독자가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그런 과정이 뭔가 깨달음을 줄 때 멋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런데 자